안녕하세요. 이번에 동네 오빠들이 바이크를 타고 먼 거리 투어를 간다기에 저도 함께 해보려고요. 일정이 늦어져 서둘러 집결지로 향해봅니다. 오늘 안에 따뜻하게 입었어? 어? 따뜻하게 입었어? 땀나, 땀나. 아우, 땀난다고? 아, 빡겨. 아, 여기도 가방을 달아놨네? 네. 뭐야, 택배 갔어? 어? 내가 여기 있어? 응, 갖고 있어. 오늘 시작. 네. 일 다 해결했어서? 응. 홍산 뒤에 의자로 왔더니 홍수 봐. 왜 너 홍수 안 먹어, 왜? 아, 네 개, 네 개. 아, 이거 하나 더 있잖아. 큰 애, 이거. 너 그거 먹어. 머릿수는 4명인데, 커피는 3개? 왜 그래? 형을 뺀 거 아니야? 어? 형을 뺀 거 아니야? 나를 뺀 거 같아. 저번에도 엠빵 했는데 나를 뺀 거 같아. 아이고. 너 좀 챙겨줘. 뒤에 사람도 좀 챙겨주고. 아, 차선병이 옆에 차원이 같이 가더라. 어떻게 나만 뒤에. 차선병 형! 옆에 제네시스 다 있는데. 어? 어디 가는 거야? 사주청 가는 거야? 내 집 나왔어. 야, 사표는 그냥 뭐 자살하다가 갔다 온다고 사표. 와. 풍량까지 챙겨놨어. 와, 와. 아니야, 너? 어? 오토바이 안 탈 때는 몰랐는데. 어. 보이지, 이제? 맞아. 자기 관심사가 있다 보이는 거야. 그제, 아유, 저 새끼들 다 같이 좀. 집 나왔어. 풍량까지 다 챙겨놨어. 아, 그래? 아, 챙길 풍량은 있었어? 뭔데? 3,260원인가 그래? 투어 준비에 집에 있는 통장까지 챙겨왔다는 동인 오빠. 잔액은 3,620원밖에 없다네요. 해를 기다릴 거야? 아니 뭐지? 바로 들어가야지. 옷도 따뜻하고 많이 입었잖아. 멋있는 수영복. 저기는 왜 긁어대는 걸까요? 어? 어디 뭐 헤르지라는 발판인데 여기네. 수경 멋있어. 하이마스크 들어가면 되지. 머구리 아니야, 머구리. 하이마스크 들어가면. 아니 늦어도 어차피 어차피 동인호 술 오늘 소주 한 병에 캔맥주나 딱이잖아. 그지? 네, 1인 1병. 야, 캔맥주 딱 하나. 캔맥주 하나 정도만. 또 어떤 거? 뭐를? 내 반반지. 내가 보니까 큰 형이고 작은 형이고 막내 형이고 지랄도 이렇게 수지하고 다 치죠. 동인이 내일 복귀할 때 반바지 각인데? 이 새끼 복귀. 얘 반바지는 반바지. 옷 못 입고 가요. 반스만 입고 가지. 반스만. 저희는 팝콘 하나 준비하세요. 구경하시면 돼요. 완전 팝콘. 오늘도 한잔하고 옥지키 놀이를 문양이네요. 동인이를 난 다 골라놔가지고. 아. 내가 동인이지마다 지방만 줘. 거기 식판도 찍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인? 그럼 첫 번째 경유지 다 내비 찍고 가고, 네. 출발할 때 다시 하나 찍고, 이렇게. 물은 거 쓰면 족발로 가지고. 아, 뭔 소리야, 맨날 이렇게. 안 돼, 빨고 가자, 아우. 족발로! 이야기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셨으니 출발해봅니다. 이게 웬일이래요? 내려가는 길이 너무 막히네요. Someday I know I finally make it through the gates. Just have to wait. You whisper to me, there's no maybe. There's only time for dreams, even greater. 텐텐이 드라이브의 진수를 보여주는 동인 오빠. 잘하네요. 어느새 RT도 한 대 붙었네요. 하여 열받은 훨씬 뛰고 열받은 거 내가 어떻게 생각해 너라? 응? 불량이지. 불량이야? 어. 불량이야. 열나면 무슨 불량이야. 하여야 돼? 어. 야 베이사님 전화했어. 신발 이거 타이어가 왜 이렇게 뜨거워요? 뭐요? 열받은 타이어가 불량이라는? 재미지게 후퉁한 번치고 다시 출발해 봅니다. 칼바로 유명한 예산을 통과해 지방도로를 열심히 달려봅니다.
저물어 가네요. We can go higher if we keep our faith, if we keep our faith. Sometimes 평균 오빠, 박수의 의미는 뭘까요? I grow stronger, keep believing in me. So you're believing in me. 다시 출발해 봅니다. 이런 시골에도 손짓하는 것 보니 모두님은 술 한잔 생각나나 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배부터 채워봅니다. 잘 먹었대? 조금이라도 한 술을 더 얼었을 때 있으면은. 근데 나는 왜냐면 너도 지금 1, 2호 IT를 잔악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였다 하면 바이크 얘기. 지금 진짜요. 네 제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크크크. 교차로 있었거든요. 오 여기 이거 없었어. 간 비동이 내일 기상 몇 시야? 언제 잡혀? 7시? 한 6시 되면 눈 떠지지 않을까? 6시? 그러면 오케이, 6시, 그럼 6시 맞췄다가. 아 그럼 차라리 진짜 뭐 씻고 가면 나와서 그냥 오늘 씻고 내일 세수하고 양치만 하고 날로 아 그거 하면 되지. 아 뭐 씻는 거야 대충 씻기면 되지 뭐. 어차피 바위 안에서 자기가 맡을 건지 뭐. 계속 맴돌 건지 뭐. 우리 동인 오빠 내일 헛구역 질종 하겠네요. 야 그려 내일 그려. 꼭 그럼 이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이게? 이게? 야 형만 늦게 갔어. 우리 아재들의 이야기는 술이 들어가면 갈수록 깊어집니다. 형만 늦게 가서 이걸 하니까. 이걸 하니까. 왜 이러냐. 이걸 하니까 이거. 감이 많이 떨어졌네. 밤새도록 가야 봤는데 이거. 야 군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야. 족같은데. 세상에서 제일 족같은데. 야 그래도 너. 왜? 술 먹다 죽을 것 같아. 아침에 생살 아껴달라고? 우리 이게 끝이요. 몇 병 안 먹었어. 네가 제일 취했어 지금. 지랄하고 다 빠져도. 내 제일 좋아. 녹화돼 있잖아. 녹화돼 있어. 아, 끝났어. 너. 그 나중에 편집한 거 보면 나는 악마가 돼 있는 거? 그럼. 이거 첫 그걸로 넣어주세요. 네. 이거 악마가 돼 있는 거야 하고 딱 이제 스타트. 우리 그 인트로 말하는 거. 예 인트로. 그 뭐지 영화 보면 사장. 네. 악마. 내가 사탄이야! 내가 사탄이야! 야 오늘 놀래셔 임마. 여기 다 올라오면 돼. 야, 뭐 세면발이 있나 뒤져봐. 에? 세면발이. 이 친구 아니야. 세면. 야, 세면. 눈이. 햇빛 너무 오래 쳐서 눈이. 어디 됐어? 둘이가 뛰네요. 둘이한테 공이 패스가 갔어요. 아우 시끄러워. 뭐 하는 거야? 등에 맞았어요. 이렇게 밥투어 첫날이 즐겁게 지나가고 새벽에나 잠든 우리 아재들. 이른 아침부터 로드 오빠 얼굴이 비가 와서 썩었네요. 날도 굳인데 새나는 연결도 안되고 비는 오고 배는 고프고 발길은 멀고 첩첩산중이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가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라도 부안의 치석강에 도착했네요. 쉬셨어요? 녹화? 네, 네. 와, 녹화하면 또 그거 한번 해줘. 와 바닥 와. 사람 말아 사람 말아고 이거 뭡니까 그게? 네? 이게 뭔데? 아 카메라? 카메라 잘 나와요. 어머니 찍혔어요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기다란 막대기가 신기하신 어머님, 좋은 구경하시고 조심히 올라가세요. 야, 저거 대박이다. 일부러 찢었나? 뭐니 어떻게 생각해? 뭐? 저 찢어준 회에 대해서. 아, 쟤 무념무상이지. 아, 저걸 숟가락이 똑바로 셋이 한번 서보고. 부이부이. 여기 녹화다네, 녹화. 아, 녹화해, 녹화. 아, 녹화 뭐 이거 해야지. 정신. 채석감으로. 웃어, 웃어. 어쩌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다시 한 번. 채석감으로. 와, 채석감으로 오세요. 오지마! 씨, 오지마. 우리 동인 오빠는 끝까지 보러 긴가 봅니다. 지랄 같아, 아, 힘들어가지고. 어제 마지막에 먹은 맥주가 지랄이네, 아우. 복귀길 로드를 봐주실 병원 오라버니 등장음악이 너무 무거운가? 크크크. 보아하니 복귀까지 비가 올 듯하네요. 날씨가 좋았으면 우리 공담 라이더 오빠들 좀 더 멋지게 영상으로 담았을 텐데. 비는 오지만 그래도 추억에 남을 영상은 있어야겠죠? 복귀까지 신나게 달려보자고요. 여기는 부여 맛집 탐방을 하고 어디 갑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밥은 안 된다고요? 아, 반찬 있어요. 어. 주시고 갈까요? 아. 거기다 파전 하나 먹을까? 예, 그럼. 힘들죠. 예? 아, 길로 들어가요? 네. 아. 아주 좋아요. 네. 원래 아이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 아, 아, 아. 신발 안 벗어. 바깥에 손님들이 많아요? 응? 밖에 손님들이 많아. 누가 많아요? 밖에 손님들이 많은데. 아, 거기? 네. 배도 채웠겠다. 다시 출발해 봅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네요. 너무 좀 잠시 휴식하러 편의점 커피 한 마리 합니다.
모였다 하면 바이크 얘기네요. 요번에는 자빠지는 얘기인 듯. 아이고 내 BMW 흘리네. 아 근데 사장님은 진짜 알잖아. 아니면 그 네이킷 이런 거는 사실 안 돼. 금방 질릴 것 같은데. 대명이 형, 우리 형은 이거 알차 탔다가는, 어, 알차 탔다가는. 아니 그게 아니라 동네 다 해지고 댕겨. 많이 자빠진다고 이거? 다 많이 자. 그게 자빠지는 게 저번에 누가 그랬는데 펌프질해가지고 더 자빠진다고. 어? 너 똥스 물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아, 바로 그냥. 그리고 찍세. 아 그거 잘 찍히려고? 딱 하다가 어? 카메라 있네? 저놓을 거? 오! 아 그걸 이거 안 빠질 걸? 아빠 신문 주셔. 아빠 신문 박스 줘. 아빠 안 빠져. 막내 영곤이는 라이더 장갑이 짝퉁이었는지 비에 젖으니 먹물이 배어나와 손이 시커멓게 면했네요. 어 지워진다 지워진다. 그 전에 안 가있으면 오늘 어 지워진다. 아니 그 눈썹으로 차가 안 밀리려나? 솔직히 뭐 겁내 밀리는 거 아니었고. 이제 모두 이빨은 다 떨었으니 다시 출발해봅니다. 지친 일상 속에 잠시 머리를 식히고 선후배님과 함께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짧았지만 좋은 추억과 다시 돌아오는 일상을 위해 충전하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어에 참여하신 공감 최고의 피자집 대표님 그리고 고기덮밥의 맛집 사장님 그리고 공감에 없어서는 안 될 만두집 사장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